뭐야 이 밤에 진짜. 아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사람이지. 사람이지. 차에 사람이죠. 사람? 어 씨. 아 누구야? 뭘 보고만 있어. 아주 빨리 신고부터 해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저 누구야? 저 도망친 거 아니야? 어디 어디 어디? 112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기 여기 서울 무관빌라인데요. 사람이 건물에서 차 위로 떨어졌어요. 서울 강서구 무관빌라 맞습니까? 예, B동이고요. 두 빌라 사이에 깊숙이 있는 주차장 정면입니다. 112입니다. 네, 무관빌라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입주민이 건물에서 추락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무광동 무광빌라에서 추락사고입니다. 무광빌라요? 또 추락사고인가요? 네, 바로 출동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가 누구입니까? 아 글쎄요, 그게 다 같이 봐서 모르겠는데. 목격자 주민들 다 집에 계신 거죠? 아 예, 그렇게 일러뒀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요? 아 이거 부탁하신 B동 입주민 리스트인데요. 현재 6분 정도가 계신 상태더라고요. 방금 온 사람도 포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종결될 때까지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 시간 23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B 동네의 추락사고 목격자분들을 경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전부터 무광동 빌라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국민에게서 졸속 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수사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라는 요청에 국민청원이 올라와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8개월 전 동일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보이는 추락사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게 웬 개쪽이야? 전 국민이 다 주목하는데 경찰 무능하다고 광고하는 거야? 뭐야? 언론에서 저렇게 때리기 전에 경찰 브리핑이 먼저 있어야지. 모양새 빠지게 말이야. 바로 브리핑 준비하겠습니다. 야, 너 바보 되고 싶어? 지금 무슨 브리핑이야? 뭐든 찾아서 용의자라도 띄워놓고 브리핑해야 할 거 아니야? 하, 죄송합니다, 정장님. 김광훈 보낼 테니까 신속히 마무리 지어. 프로파일러 김광호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해. 아, 이번 무광사건 담당 신지호지. 정장님께서 김광호 보내셨다고 전해. 아니, 본 대로만 소중하게 말하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봤어요. 쿵 소리 나서 사고 난 줄 알았는데 농범이 계속 나니까 쳐다나 봤죠. 근데 사고 난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아래를 보는데 아래에 박살난 차 위에 그 아저씨가 누워있더라고요. 아 충격적이죠 솔직히. 그런데 형사님, 이런 거 조사하실 때 협조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이 용의자인 거 아닐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아 빨리 잡혀서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차 사고인 줄 알았죠. 그 삐삐 뭐 그 소리 있잖아요. 경고음. 아니 나름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당연히 짜증이 나잖아요. 창문 열고 봤죠? 욕하려고 열어봤는데 아래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래를 내려다봤죠? 거기 그 사람 죽어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뭐 없었어요. 다 창문 열고 밖에 보는데 아마 여기에 사는 사람들 다 창문 열고 봤을걸요? 이거 저희가 꼭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자살 아니에요? 아니 증거도 못 찾았다면서요.
그리고 보통 살인이거나 그러면 몸에 난 상처라든가 뭐 핸드폰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범인이거나 그럴 텐데 굳이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다 용의자처럼. 용의자가 아니고요. 현장의 목격자 증언을 녹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더 말해요. 시끄러워서 창문 열고 밖을 봤는데 거기 사람이 있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전 전혀 말도 섞은 적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뭔지 참.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긴장하면 제가 이렇게 돼서. 괜찮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불편하시면 적어서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목격자 504호의 진술을 녹음합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비 안내음을 들었고 밖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아래를 보고 있었고 거기 그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상.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경위님이 음성조사하고 있으셔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렸는데. 담당 형사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프로파일링 하러 온 김강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건 담당 경위 신주호입니다. 커피라도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 사건 보고 부탁드립니다. 아, 인사는 이게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사망자 서승우 32세 남성, 미혼, 무광빌라 비동 403호 거주, 추락지점 무광빌라 1층, 본인의 차 위로 떨어져서 즉사, 사망 사인은 다발성 골절과 두부 외상. 여기까지가 사건 현장 정보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요? 7월 29일 23시경입니다. 어디서 추락했죠? 사망자 주거지 밖에서 발생한 추락사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선 옥상이 가장 유력하고요. 몇 층 건물인가요? 5층 건물이요. 현장 증거들로 판단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완벽하게 깔끔하고 주변이 탐문 수사 시 살해 동기를 가진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살도 비중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8개월 전 같은 무광빌라 B동 403호 거주자 역시 추락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어서 타살 쪽으로도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 네. CCTV는요? 층별 CCTV는 없고 엘리베이터 안에 한 대가 있는데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는 고장으로 운행되지 않았어요. 그럼 사건 시각에 찍힌 CCTV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이번 사건이 자살이라면 자살에도 동기라든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글쎄요.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서요. 사건 전후를 말해줄 목격자는 확보했습니까? 제보자들 진술을 받았어요. 주변과 원한 관계는 특별히 없던 것으로 조사됐고요. 만약 이 사건이 자살이라면 주저운이 있을 겁니다. 주저운이요? 땅으로 투신 자살의 경우 처음부터 바로 뛰어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마음먹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타살로 본다면요? 제일 먼저 403호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여기는 R1. 김강호 프로파일러와 함께 현장으로 향합니다. 알토, 현장 통제는 비주와 교대 시작합니다. 여기입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잠시만요. 피해자 A, 72kg, 172cm. 수직 낙하를 하더라도 중력에 의해 곡선 경로로 지면에 충돌한다. 몸이 받는 공기 저항과 중력을 따져봐도 5층 혹은 옥상에서 추락 시 2초. 비명도 제대로 지를 시간이 없었을 거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형사님. 사건 정리가 잘 안 되나 봐요. 아이고, 얘 날이 갈수록 무서워지네요. 저는 그냥 자살이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교대로 주변을 확실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세요. 계속 그렇게 서 계실 겁니까? 잠시만 됩니다.
예, 경비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일주일 전 있었던 사건으로 경찰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입주민들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입주민 대부분이 목격한 사건이라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 굳이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은 걸. 아이, 여기 빌라 주민들은 외부인 출입을 싫어하셔서. 사건 당일엔 외부인 출입이 있었나요? 예? 아니 뭐 주말에는 그래도 방문자들이 있을 때가 많은데. 아니 그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뭐 잘못한 건가요? 아니 난 그냥 수사하시기에 도움이 되드리려고 한 건데. 앞으로 저희의 움직임에 대한 방송은 금지할게요.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가만히 계셔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목적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입주민 중 범인이 있다면 방금 방송으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어디부터 방문할까요? 403호로 가겠습니다. 거긴 국과수에서 다 가져가서 남은 게 없을 텐데요. 입주민 중 여기 목록에 표시해둔 사람들 한 명씩 403호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조사는 저 혼자서 할 겁니다. 네? 아, 저기요. 이 목록 뭔데요? 거긴 사건 현장이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안내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403호로 간다고 합니다. 네? 처음 보는 경찰관이 왔습니다. 네,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404호 정준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건 당일에 대해 알리바이를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대학로에 있었을 거예요. 주말마다 개그맨님 선배님들 공연 도와드리거든요. 확인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럼요. 그분들의 연락처를 적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용의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현장에 있던 모두가 목격자이며 용의자니까요. 아, 이거 뉴스에서 때리니까 용의자 정해놓고 막 짜맞추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 전 아니에요. 403호랑 평소 알고 지내셨죠? 그 사람이랑 알고 지낼 사람 이 동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는 옆집이니까 솔직히 얼굴을 알고는 지냈죠. 뭐 딱히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 인사나 그런 거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 직업이 코미디언이거든요. 주변인들 관찰하는 게 좀 취미여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딱 봐도 좀 싹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얼굴만 알고 서로 대화나 통화 밖에서 만나신 적은 없다고 하셨죠? 예, 뭐 어쩌다 인사 정도는 했겠죠. 그러시군요. 전화 올리시네요. 뭐 모르는 번호를 안 받을 텐데.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핸드폰에 전화 주셨어요? 403호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 목록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이 받으시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 403호 그 사람이 붐마이크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방송 쪽 일하나 보다 했죠. 2주 전인가 그때쯤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촬영하러 갔거든요. 아니, 갔더니 403호 그 서성우 씨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했죠. 근데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요. 네, 계속하세요. 아, 그러니까 모른 척 하니까 저도 좀 짜증나는데. 아, 그래도 다시 눈만 쳤을 때 반갑게 인사했죠. 아, 또 근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뭐 녹음 중이었다고. 아, 그래서 저도 감독님한테 된통 혼났죠. 방송에 일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라고. 그럼 그날은 촬영 끝나고 언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 그때 술 한잔하러 갔는데요. 서승우 씨의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제가 현장 스태프한테 받아냈어요. 전화는 가끔 했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 사실 한번 받긴 했었는데. 아, 저인 거 알고 그냥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술 한잔하면서 친해지려고 한 건데. 처음엔 왜 거짓말을 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냥 뭔가
저 이런 거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이거 언제 끝나요? 오래 안 걸립니다. 빨리 끝내줘요. 그건 김유진 씨 태도에 달린 겁니다. 사건 당일 빌라 내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싸움이라든지 사건에 의심되는 소리 못 들었나요? 여기 비동은요 층간소음 장난 없어요. 소음이 일상이라 저는 평소에 헤드폰 끼고 있거든요. 여기 5층에서 음악 틀면 1층까지 다 들릴걸요? 진짜로. 헤드폰을 끼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알리바이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그냥 굳이 말하면 뭐 주말에 운빨이 좋은 것 같아서 엄청 샀는데. 코인 실시간네요? 그 밖에 뭐 입증할 수 있는 단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403호랑은 무슨 관계입니까? 컴퓨터만 하시는 분께서 어떤 관계이시기에 연락하고 지내는 거죠? 예? 아니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사망한 403호 핸드폰 통화 목록에 김유진 씨가 있었는데요. 아. 별거 없어요. 403호가 빚이 좀 있다고 급전 땡겨야 한대서 정보 교환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저기 거짓말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사건 엮이기 싫거든요.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만 했다. 네. 그리고 굳이 말하면 저랑 공유한 정보는 뭐 거의 또이또이 했어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아서 솔직히 쓸데없었거든요. 504호 사시는 박강현 씨 맞으시죠? 네. 뚤의 중후군을 앓고 있으신가 보군요. 예. 긴장하면 상태가 더 심해지실 텐데 편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좀 긴장이 돼가지고요. 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자 경찰관님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다 했던 얘기지만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통화 목록 조회는 저희도 했었는데 그중 3명이나 여기에서는 좀 몰랐네요. 그리고 504호 박강현은 조회 목록엔 없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돈가스로 청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돈가스 배달을 본인이 직접 하고 있던데 그 돈가스 가게 주문한 기록이 조회돼서요. 403호에서. 501호 용의자 김솔은 집에 없었다고 했죠? 네. 그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내일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 일단 같이 서로 좀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아니 다른 목격자는 안 보고 갈 건가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비원 포함해서 7명인데. 네. 일단 용의자를 하나씩 정리해가보죠. 조금 전 조사의 녹취 파일과 경위님이 갖고 계신 녹취 파일을 대조해봐야겠습니다. 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이 짧은 시간에 다시 벌어진 걸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간이 문제일까요? 사망자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주변인이 문제일까요? 그걸 찾기 위해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못 찾아서 그쪽에 오신 거고요. 여기에 살았던 사람 두 명이 죽었습니다. 두 명 다 403호 입주민이었고 B동 입주민 중 8개월 전과 일주일 전 사건 사이에 변화된 인물도 없었죠. 403호만 노리는 연쇄살인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잘못되셨네요. 402호는 사건 발생 2주 전에 이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랬나요? 사건 발생 2주 전이라... 알리바이는 있어서 범인은 아닐 거예요. 이번 사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 절망적이네요. 그래도 정황을 알 수 있는 소리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아, 서해 도착하시면 들려드릴 게 있어요. 사건 당일 목격자 녹취 파일보다 더 중요한 파일이 하나 있어요. 뵙자마자 말씀드린다는 걸 정신없이 오느라 놓쳤네요. 사실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언제 녹음한 파일이죠? 저희가 녹음한 파일이 아니고 현장에 있던 사망자 서승우 씨의 붐마이크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이에요. 사건 전으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발견 당시 마이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많이 뭉개져 있었어요, 소리가. 죽음 직전에 녹음한 파일이라. 다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 소리는 정체가 뭐죠? 다시.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짜. 어떤 개새끼가. 잠깐 멈춰보세요. 네. 10초 전으로 돌려서 다시. 어떤 개새끼가. 다시 소리 키워보세요. 504호 박강인입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군요. 504호 박강현입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군요. 아, 세상에, 왜 이걸 지금 알았지? 음성이 겹쳐 있었어요. 계속 들어보죠. 어떤 개새끼가. 502호 김유진 씨 비명이에요. 그 외에 심한 소음들 말고 사건 관련된 소리는 없습니다. 100초 정도 뒤로 돌릴게요. 아 뭐야 이놈의 진짜. 아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사람이지. 사람이지. 차에 사람이죠. 사람? 어 씨. 아 누구야? 뭘 보고 안 있어. 아주 빨리 신고부터 해요. 어 뭐야? 뭐야? 저 누구야? 저 도망친 거 아니야? 어디? 피해자 사망 원인 소리로 추정되는 추락 소리 직후 목격자들의 목소리. 확실히 현재로선 이 녹음 파일이 용의자를 담은 유일한 파일이겠네요. 프로파일러께서 뭔가 잡히는 게 있으실까 해서요. 소호청 과학수석에 음성 분석은 신청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지금 바로 과학수석에 의뢰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받는 대로 504호 박강현 소환조사할까요? 아직입니다. 박강현은 유력한 용의자지만 아직 단독 범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네, 과학수사대 음성분석팀 한아름입니다. 말씀하세요. 음향 파일에 몇 명의 인물 소리가 들리는지 특이점에 대해서 분석을 신청하려고요. 음향 파일은 원본 상태가 중요한데 검사해보셨습니까? 파일 자체는 음질이 깨끗한 편입니다. 다만 부분 지직거리는데 괜찮을까요? 네, 보내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무광빌라 403호 현장 DNA 지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당시 이틀 동안 집 전체를 범위로 잡고 검사한 결과 403호 고인 서중우를 제외하고 한 명의 DNA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눈썹 등이 나왔고 성별은 여자의 김솔이라는 성인 여성의 DNA입니다. 등록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혹시 용의자 중에 있는 이름인가요? 김솔이면, 네, 501호 거주자네요. 용의자 리스트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네, 다른 DNA는 없고 김솔이라는 성인 여성 DNA만 나왔다는 거죠? 네, 나온 거는 머리카락과 속눈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사항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먼저 도망친 건 틀림없이 504호 박강현이다. 그리고 쫓아가는 403호 역시 박강현이 상대인 걸 알았을 것이다. 어째서 뚫의 중후군을 가진 사람이 이처럼 걸릴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일까? 박강현, 소환 조사하시죠. 다른 용의자가 있더라도 먼저 의심가는 용의자를 소환해서 신문하면 될 일 아닌가요?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모든 용의자를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아, 이 사건 전 뭔가 감이 안 좋은데. 감으로만 수사할 수 없는 게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조금 전에 감식반에서 전화가 왔어요. 403호에서 501호 입주민 DNA가 나온 것 같다고. 501호요? 501호 입주민 김솔 외자고 사건 당일 일반인 진술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이었어요. 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만약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터진 뒤엔 오히려 좋은 관계였던 척을 했을 겁니다. 대다수의 진술자가 그렇듯이 말이죠. 오늘 무광빌라 가실 거죠? 네. 그럼 저는 저녁쯤 합류할게요. 401호 용의자 이세별 씨가 회사에서 증언하고 싶다고 해서. 당일 증언 기록이 없습니까? 네. 충격받아서인지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도원 돈까스입니다. 아, 비동 경비실로 돈까스 두 개, 503호로 한 개 추가요. 503호 추가.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지금 한 30분이요. 아, 예, 천천히 부탁해요. 예. 시발. 아, 이세별 씨? 아, 네. 제가 콜 대기가 많아서요. 용건만요. 3분 정도밖에 못 빼요. 괜찮아요. 오늘로 부족하면 또 뵈러 오면 되니까요. 저 사건 당일부터 여쭤볼게요. 여름휴가 상품 판매로 요즘 콜이 많아서 근무했어요. 죽은 서승훈 씨 잘 아시죠? 예?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7월 19일 밤 경비원 폭행하신 거 알고 왔습니다. 폭행까진 아니고 마찰이죠. 그리고 잘 해결됐고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다 쓰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없어서 직접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거야, 그분이 그냥 넘어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403호로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설명을 하게 만드세요? 경비도 서비스직이에요. 근데 저한테만 서비스가 엉망인 거죠. 엘리베이터는 매번 밤에 고장나 있어서 야간 근무하면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그러는 거,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밤에 계단에서 울리는 발소리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리고 그날은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전 무시당하고 못 살거든요. 경비원이 정신 못 차리시니까 뺨 한 대 정신 차리라고 때려줬어요. 그때 303호가 갑자기 개입해서 진짜 짜증났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모욕적이었다고요. 그때 잠깐 만난 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서승훈 씨의 뺨도 때릴 수 있었겠어요. 제가 미쳤어요? 덩치 큰 남자를 무슨 수로 때려요? 시간 다 됐어요. 더는 할 말도 없고. 사시는 곳 층간소음은 괜찮으세요? 입주민들이 소리 높여서 싸우거나 마찰이 심해서 발생하는 소음 같은 건 없었나요? 늘 시끄럽죠. 사람들도 지랄할 때 많고. 근데 윗집 미친년 때문에 맨날 비명 같은 소리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그 504호에서 망치질하는 소리도 아주 미치겠고. 갈게요.
저 배달이요. 박강현 씨.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오셨습니까? 네. 많이들 모여 계시네요. 예? 아. 그저 친한 주민들끼리 시간 나면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3인분 시키신 것 같은데 안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 처음 뵙죠? 인사하세요. 이번 사건 담당 형사님이십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503호에 입주하고 있는 백성환입니다. 예, 본 사건 담당 경감입니다. 처음 뵙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저는 박강현 씨 만나러 온 거라서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아, 예? 지금요? 네, 댁으로 가실까요? 예. 돈가스 한 개는 챙겨 가십니까? 예? 아,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요. 네. 백성환 씨는 여기 계속 계실 겁니까? 예, 뭐 아저씨랑 돈가스 먹을 거라서. 그럼 바쁘시지 않다면 이따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예, 그러세요. 강현 씨 잘 먹을게요. 예, 맛있게 드세요. 엘리베이터를 고쳤나 보네요. 예? 예, 아침에. 앉으세요. 식사하셔야 될 텐데. 입맛이 없네요. 박강현 씨, 지금부터 저와 비밀 공유를 약속해 주신다면 박강현 씨와 저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진실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추락사고가 나기 1분 정도 전 현장에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망한 403호 서승우 씨 집을 발로 여러 번 차고 도망쳤습니다. 마치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서승우는 따라 나와 박강현 씨를 잡기 위해 달려나왔죠. 그리고 추락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황상 완벽한 증거가 있거든요. 아니야!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 말고 누가 그랬습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 사정입니다. 체포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나가주세요. 지금 박강현 씨에게 살인죄를 물어 체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게 말씀하세요. 저라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영장 갖고 오세요! 역시 본인이 살인자가 맞는 걸까? 공권력이 뒤를 봐줄 때조차 두려움에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면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높다. 첫째로는 자신이 살해한 범인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공권력은 우스워 보일 정도로 무서운 조력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빌라 안에 누가 그토록 무서운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사드릴게요. 아이고, 그땐 또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 저기 형사님 나오셨네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수사는 잘 돼가시나요? 수사 사항은 민간인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503호는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일이 늦게 끝나면 새벽 넘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트럭 기사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트럭 배달업도 합니다. 저는 팀장님들하고 같이 있어서 증언해 주실 분이 많아요. 애당초 사고 나고 나서 들어왔거든요. 아래층 사람이라 놀라기는 했지만 그 여기 벌써 두 번째잖아요? 사람 죽은 거? 네. 신조어입니다. 자료는 얼추 모았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더 중요한 얘기요? 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403호 서승우 씨가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정도 전에 동료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다고 해요. 그 메일을 이제야 확인했다고 연락받았거든요. 사건과 관련이 있는 메일인가 보군요. 네, 그렇게 말하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복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금방 돌아가겠습니다. 403호 서승우가 직접 녹음한 파일이라. 여러 명이 뛰는 소리. 11분 동안 샤워를 하는 소리. 별다른 건 없었다. 속 소리와 같다. 서수원과 보낸 용의자에 대한 것이다. 네, 김프로님. 저 거의 다 도착했어요. 경희님, 무광빌라로 가야겠습니다. 네? 지금요? 403호로 가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단서 잡은 것 같아요. 이 사건 말입니다. 최초 목격자는 전부 B동으로 확인되었는데 사건 신고자는 경비원 한 사람이더라고요. 8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B동 입주민이랑 같은가요? 402호는 사건 당일 2주 전부터 빈방이었어요. 4층에 있는 입주민들은 서승우와 원한이 조금 있는 관계였죠. 504호 박강현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하죠. 현장에서 소리까지 잡혔으니까요. 501호만 만나면 용의자 전원 데이터를 받게 되겠네요. 그건 지금 가는 길에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세요? 사건 담당 형사 김강호라고 합니다. 잠시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들어오세요. 하시는 일이?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영업팀에서 회계정산 일해요. 김소 씨, 서승우 씨와 알고 지내셨나요? 눈인사 정도 하는 가벼운 사이였죠. 어떻게 알고 지내신 겁니까? 보통 이런 빌라나 공동주택에서 이웃이 인사하고 다니는 경우도 흔한 건 아닐 텐데요. 그냥 오며 가며 쓰레기 버리고 뭐 그럴 때 몇 번 마주쳤어요. 김솔 씨와 403호 서승우 씨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건 핸드폰 통화 목록 조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사건 전에 빌라 내 특별히 평소와 다른 소리는 없었나요? 예를 들자면 비명이나 폭력적인 소리 말입니다. 아, 그런 소리는 특별한 소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리예요. 502호요. 주식인지 코인인지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프가 올라가면 좋아서 방방 뛰고 내려가면 세상 끝난 것처럼 소리소리 질러요. 처음엔 그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었는데 뭐 지금은 익숙한 건 아니지만 공포까진 아니에요.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만약에요, 이웃 때문에 살해됐다면 제가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다음엔 제가 죽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십니까? 아, 만약이라고 상황을 설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확실히 지켜드린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진실되게 말씀해주세요. 서승우 씨와 어떻게 알고 지내셨죠? 첫 만남은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하이힐이라서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려서 제 발소리에 제가 더 무섭더라고요. 여기 그 계단이 좀 무섭거든요. 그때 뒤에서 승우 씨가 핸드폰 손전등으로 갈 길을 비춰주시더라고요. 뭔가 안심이 되고 의지도 되고 고맙고 그래서 아는 척을 했어요. 그 이후로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럼 사건 당일에 403호를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사건 당일은 안 만났어요. 그때 뭐하고 계셨죠?
사생활이긴 한데 남자 만나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여기서. 신조입니다. 경희님, 지금부터 저는 403호 이곳에서 프로파일링을 시작할 겁니다. 네? 여긴 제 예상이 맞다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빌라일 겁니다. 지금은 고요하지만 잠시 후면 층간소음 지옥이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사건 담당 형사 신재호라고 합니다. 네, 또 무슨 일이세요? 아내 혼자 계세요? 네, 혼자 있는데 또 취조해요? 증언할 거 없어 이제. 죄송합니다. 사건 현장에 녹음 파일이 입수되어서요. 신재호 경위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을 노출해주세요. 그리고 꼭 방송으로 금일 수사 종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송신기는 갖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문 앞에 두고 노크할 테니 조용히 갖고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형사님. 네. 이거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많이 지치시죠? 아니, 저 솔직히 이제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지금 이거 자살 사건이 아니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사건 관련해서는 민간인에게 노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먼저 받으세요. 차 가져오셨죠? 네. 어디 주차하셨어요? A동 끝자락에 주차했습니다. 주차하는 모습 본 사람 없겠네요. 김프로님 차는 저희가 관서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현장은 준비되었다. 모든 용의자의 실루엣도 완성되었다. 지금부터 프로파일링을 시작한다. 먼저 용의자 중 살인을 저지를 이유를 가진 자가 있는가. 그때 303호가 갑자기 개입해서 진짜 짜증났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모욕적이었다고요. 아니 근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녹음 중이었다고. 아 그래서 저도 감독님한테 젠통 혼났죠. 방송에 일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라고. 4층에 머무는 401호 이세별과 404호 정준하는 사소한 정도로 원한 관계가 있는 상태. 그때 뒤에서 승호씨가 핸드폰 손전등으로 갈 길을 비춰주시더라고요. 뭔가 안심이 되고 의지도 되고 고맙고 그래서
아는 척을 했어요. 별거 없어요. 403호가 빚이 좀 있다고 급전 땡겨야 한대서 정보 교환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403호랑은 왕래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사람 아마 이사 온 지 한 달 안 됐을걸요? 여자 경찰관님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다 했던 얘기지만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5층에 머무는 입주민은 박강현과 김소를 제외하고는 크게 엮인 인물은 없어 보인다. 적어도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커다란 의심을 품기가 힘든 상황. 김소는 서승우와 생각보다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제일 유력자, 현장에 녹음된 박강현, 그리고 원한 관계를 맺은 자, 망신을 당한 이세별, 회차 출연에서 해고된 정준하. 이 셋은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이들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승우는 왜 음향으로 기록을 남겼는가? 먼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신경 쓰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약점을 잡힌 누군가가 존재한다. 서승우의 죽음이 득이 되는 상황. 그렇다면 서승우는 누군가의 약점이 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 터. 소리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서승우와 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서승우는 이 소리를 녹음한 것일까? 네, 경위님. 저는 이만 수사 현장에서 철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신지영 경위님. 혹시 층간소음 관련된 일도 경찰서에서 민원을 받습니까? 네, 그건 이웃사회센터 담당일 거예요. 경찰에서도 신고는 받는데 국가지정으로 처리는 그쪽이 하고 있거든요. 이웃사회센터요?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가 봐요? 네, B동에서 최근 1년간 층간소음으로 신고한 자료를 넘겨받고 싶습니다. 바로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연락 돌려볼게요. 송신기는 지금부터 착용하세요. 저한테 말씀하고 싶으실 때 송신기에 손을 올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보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웃사회센터의 고객관리팀장 김담미입니다. 네, 무강경찰서 신재호경입니다. 네. 무강빌라 추락사 때문에 정보 요청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 잠시만요. 경비실에서 안내방송 드립니다. 금일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비원 또한 용의자로 볼 수 있다. 용의자는 7. 만약 예상대로 소음이 주 원인이고 그로 인해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자주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404호 개그맨 정준하와 502호 비트코인 김유진은 용의선상에서 제외. 401호 콜센터 직원이 이세별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일 것이다. 501호 김솔 또한 집을 왕래하는 사이라면 용의선상에서 멀어진다. 503호 백승환. 사건 당일 빌라 내에 없었던 유일한 인물. 충분히 용의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04호 박강현. 그 또한 소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 아마도 서승우는 충분히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이웃사회센터에 신고가 있었네요. 4번이나. 빌라 전체에서 말입니까? 아니요. 403호에서. 그렇다면 역시 403호만 신고를 했나 보군요. 처음 신고일이 6월 16일. 이사한 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고 17일, 20일, 7월 3일 이렇게 총 4번이네요. 18일하고 21일에 각각 출동했었는데 현장 소음이 심하지가 않아서 불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달받기로는 소음이 멈춰서
그 이후에는 신고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죠? 신고했는데 현장에 파견 나온 직원들의 이야기로는 해당 소음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군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서성우가 층간소음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니까요. 뭔가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사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8개월 전에 403호에서 또 다른 입주민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살 사건으로 처리되었죠. 이름이 신진범이었네.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신고가 없었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렇고 저도 음향 파일 좀 들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걸음소리를 들으면 얼추 몇 호에 누가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한 공간에서 4층과 5층 입주민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 말은 즉 무광빌라는 복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된다. 아, 네, 감독님.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403호는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거부당하자 직접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서성우가 녹음한 것은 지금까지 들린 것과는 다른 소음. 아직까지는 403호가 녹음했던 의문의 소리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현재까지 빌라에 들어오지 않은 건 503호 백승환. 그렇다면 소리의 원인 제공자는 백승환일 가능성이 있다. 빌라 내에서 가장 시끄럽게 느껴지는 소리는 504호의 돈가스를 패는 소리다. 하지만 403호는 이 소리를 녹음하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서승우는 소음으로 괴로워하던 것이 아니었나? 11시 15분 모든 용의자가 모였다. 백승환이 도착하고 나서 박강현의 음성특이 시작됐다. 박강현은 백승환을 신경 쓰는 건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송신기 연결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끼고 있으면 프로파일링 할 때 방해될 텐데요. 지금부터 24시간 송신기 접촉 상태로 있을 겁니다. 혹시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제가 못 믿었나 봅니다. 그럴 리가요. 새로 들어온 음성 파일 들어봤는데 세 번째 트랙이 있는 걸음소리요? 네. 네 명의 발자국이 녹음된 파일이요. 4층에 한 명, 5층에 두 명으로 들리는데 잘 들어보면 503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두 번 들려요. 나오는 소리는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문을... 잠깐만요.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문을 열 때 초인종은 누르겠죠. 그거요. 아니면 문번호를 안다고 쳐도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확실히 503호 앞에서 멈춘 뒤 들어간 듯합니다. 그리고 두 명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마치 빈집에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확실히 샤워 소리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503호로 걸어가는 두 번의 발걸음. 503호가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504호의 음성틱. 긴 샤워를 하는 특징까지 서승우는 확실히 백승환을 지목하고 있다. 신지호 경위님, 이번 트랙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샤워를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네, 마치 두 명이 샤워하는 것 같은 시간이더군요. 어? 두 사람이 씻는다고 생각하면 딱 좋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트랙은 두 명이 씻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503호가 두 명이 산다는 것을 꼭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매번이라도 그렇게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동은 1인 가구만 살 수 있는 특수주택이죠. 네, 경비원이 분명 이곳은 1인 단독 가구의 특별성을 갖고 있고 제약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아무래도 서승호가 지목한 범인은 503호 백승환인 것 같습니다. 503호의 복귀 이후 서승우가 녹음한 모든 소리가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단독 1인 가구에 두 명이 살고 있었고 그것을 들켰기 때문에 서승우를 제거했다. 그럴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위험한 추측 아닙니까? 만약 두 명이 살고 있었다면 몇 년 동안 그걸 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혹은 모두가 눈 감아주고 있었을 수도 있죠. 잠깐. 그러면 8개월 전 사건에서도 어디까지나 새로운 추측입니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제 추측이 맞는다면 지금 503호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송의 죽음과 가장 관련된 사람이겠죠. 잠시만요. 그럼 현장에서 발견된 박강현은요? 그건 저희가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503호의 진실이 먼저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경비까지도 두 명의 사람이 사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돈가스는 503호의 배달을 예정이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일단은 503호에 두 명의 입주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성이 크게 움직일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볼 생각이에요? 네, 바로요. 현장 담당자 응답 바랍니다. 네, 무전 받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강 빌라 B동 503호로 입주민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표는 현재 503호에 머무는 입주민들의 신상 확인입니다. 503호 R2입니다. 확인해야 할 입주민이 몇 명입니까? 지금 503호에 머무는 인원만 확인하면 됩니다. 수사 자체의 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R2, 확인했습니다. 아이, 형사님들 어디 가십니까? 용의자 신병 확보하러 갑니다. 물러서세요. 오늘 수사는 끝났다고 하셨는데. 503호에 울리는 인터폰. 역시 경비대 한 통 소리인가? 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현장 지시가 내려져서요. 503호 백승환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잠시 실내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야? 신지호 경위님. 네. 프로파일링은 잠시 멈추고 저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역시 뭡니까 갑자기 남의 집에? 그랬군요. 당신 503호, 당신들은 쌍둥이였었군요.